축구 대 야구 최고의 스포츠는 무엇인가? 파리올림픽에 야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올림픽에 좀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하는 종목. 저도 같이 가고 싶습니다. 이번에 일부러 떨어진 건가요? 뺏어. 차. 넣어. 야, 야. 뭐 이거 말고는 역대 통산 득점이 네 번째. 공 잡는 게 다섯 번이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오타니 선수의 타격을 사람이 방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무는 어렵죠. 측동 야동입니다. 하나, 둘, 셋. 아, 네. 야, 그 하자. 아, 요거는. 극과 극은 통할 것인가, 긁힐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극과 극 뉴스 앵커 권혁수입니다. 얼마 전 한국 프로야구가 사상 처음으로 꿈의 천만 관중 시대를 열었습니다. 야! 자, 한편 축구는 세계 최고의 보급률을 자랑하는 전통 강자 스포츠인데요. 야! 야! 자, 그렇다면 축구냐 야구냐, 발로 뛰냐 손으로 던지냐, 순발력이냐 전술이냐, 90분이냐 9이닝이냐, 축구팬 야구팬들에게 있어 어쩌면 천금 같은 무게를 가진 논쟁인데요.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극과 극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축구 백과사전 한준희 축구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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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경기장님 유재석, 박수산 야구 장래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저희 팀 유니폼을 입고 오긴 했지만 아, 오늘만큼은 열기 구단을 사랑하는 마음을 최대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축구와 또 대결을 해야 되니까. 이미 거기서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지고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10개 구단이란 얘기를 한다는 거는 한국 프로야구로 싸우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방송은 근본적으로 축구 대 야구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한국 프로야구가 마치 한국 프로축구를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불리함에서 비롯된 기본 마인드가 아니에요. 아, 그 말씀은 한국 축구는 축구가 아니다 이렇게 조금 얘기... 아니 한국 프로야구가 한국을 빼고 네. 우리가 우리 K리그 아. 얼마 좋습니까? 어림씨님은 한국에서 출발해보자. 저는 민족주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만 봐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크를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대 야구 최고의 스포츠는 무엇인가? 좀 이런 말씀을 그래도 앞에서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축구 경기장이 그렇게 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빈 공간도 야 초반부터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아니고 야구는 일주일에 뭐 하루쉬고 매일 하는 거고 축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많을 때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결국은 경기당 평균으로 봐야 되는데 네네. 야구도 이제 만 몇천 수준 네? 축구도 평균 만 명이 넘습니다. 야구는 팀당 144경기를 합니다. 예. 그렇죠. 축구는 팀당 38경기 합니다. 너무 편하네요. 야구는요, 네? 한 시즌 3월에서 4월에 개막을 해서 봄, 여름, 가을을 지루하지 않게 화수, 목, 금, 토, 일 일상에 침투돼서 회사 생활에 스트레스를 풀어준다는 거죠. 전 세계 어딘가에서 축구들을 하고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녹화하는 이 순간에도 축구를 즐기는 팬들은 오전에도 보고, 오후에도 보고, 새벽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회의 중에도 보고, 점심시간에도 보고 과장님한테 혼날 때도 보고 아 잠깐만요 꼴이에요 꼴 결제 받을 때 보고 이거 위험하다. 저기서 벌써 야구는 지고 들어가는 거야. 아, 또 지고 들어갔습니까? 왜 이렇게 지고 들어가세요? 팬들 가운데에는 뭐 잉글랜드 팬들이 또 따로 있고 스페인 팬들이 또 따로 있고 있어요. 우리나라 축구 팬들이 또 따로 있고 클럽 축구 더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 나는 북한의 축구 더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 여자 축구 더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 야구는 결국은 얘기할 게 한국 프로야구 얘기밖에는 할 게 없다는 거죠. 야구는 자, 지금 오늘 뭔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곽인심님. 네. 전술 스포츠 하면 오히려 야구가 더 전술 스포츠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 축구를 볼 때 하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뺏어. 차. 넣어. 야, 이 X다. 뭐 해? 뭐 이거 말고는 크게 없어.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롯데 자이언츠 경기 저 한 10경기만 봐보세요. 자연스럽게 저 현상이 네. 나오는 거. 아, 이거 뭐 롯데 팬분들 보시면 어떡하실래요? 응원을 제대로 하려면 네네.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냉철한 롯데 팬이죠. 룰 자체로만 보면 네. 축구가 좀 단순한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22명의 선수들이 계속 섞여서 움직이잖아요. 뭐 2대2 상황, 3대3 상황 모든 상황별로 훈련을 시켜서 실전에서 구현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전술을 클린스만 감독은 펼치지 못했죠 아마. 그거는 제가 그렇게 긁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분 아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축구는 누가 설명해주지 않아도 잘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야구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만 알려주면은 네네네. 아마 옆에서 야구 보는 몇 시간 동안 그거 계속 설명을 하더라고요. 옆에 진짜로 장비라든지 뭐 시설적인 문제나 그런 게 좀 국한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해볼까요? 와, 진짜 다음 달 내 생일인데 라면 먹고 싶다 이런 네. 얘기 안 하잖아요. 아, 다음 달 생일날 나 스테이크 먹고 싶다. 내가 쉽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서 보는데 더 짜릿해. 지금 말씀하신 게 이미 야구는 반쪽 스포츠라는 걸 인정하신 거예요. 아니죠. 반쪽 아니고 3분의 2인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오로지 보는 걸로 다 때우겠다는 지금 말씀인데. 아, 때우는 건 아니죠. 아, 격해지는 네. 때문에 명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명상을 시작합니다. 허리를 펴고 고개를 위아래로 천천히 끄덕여봅니다. 네 말이 맞아. 반박시 네 말이 맞다고 마음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위원님 많이 제가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아, 이런 시간 너무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그런데 우리 곽임씨님 네. 얼마 전에 열렸던 파리올림픽에 야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자기네들이 무슨 뭐 축구나 생각하고 야구는 뭐 나 잘 몰라 뭐 이러니까 지금 야구를 프랑스에서 안 넣은 건데 전혀 뭐 저는 아쉽지도 않고 야구는 올림픽에 좀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하는 종목이잖아요. 축구는요 올림픽을 마땅치 않아 합니다. IOC에서는 축구를 놔줄 수가 없고 축구가 올림픽에서 떠나면 흥행이 엄청나게 덜 되기 때문에 연령별 대회로 하자. 요 정도 해줄게. 그렇죠. 한쪽에서는 저도 같이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이번에 일부러 떨어진 건가요? 아니 들어가면 뭐 합니까? 저는 경기를 보질 못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뭐 죄송하실 필요까지는. 공격 카드가 있었어. 아 근데 재밌는 요소 중에 또 시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축구는 좀 상대적으로 좀 빨리 끝나는 느낌이 좀 있고 야구는 그렇죠? 길어지면 길어지는 대로 쭉 그렇죠. 시간이 그게 매력이죠. 그게 지루한 거죠. 아니죠. 롯데자이언츠 경기 한 12회 연장 보잖아요. 그러면은 재미가 있는 게 아니라 짜증이 납니다. 그걸 본 분들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네. 평생의 안주거리가 됩니다. 아... 그거 내가 현장에서 봤다. 야구 이제 내년부터 네. 이른바 그 투구 시간 줄이는 피치 클락 도입하죠. 그렇죠. 시간 긴 게 현대로 오면 올수록 장점이 아니에요. 팬들이 경기 시간 줄여라 줄여라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어 그럼요. 예를 들어 우리가 4-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시간이 5분 남았어. 솔직히 어렵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야구는 10점 차이가 나더라도요. 한 이닝이 남아있으면 잠깐 롯데 같은 경우는 아 자꾸 롯데 한 8점도 불안해. 어쨌든 야구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축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은 둥글다. 공은 둥그니까 경기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 한일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하고 아, 이제 이런 역사들이 아. 근데 2002 이 숫자만 들어도 막 가슴 뜨거워지고 막 그 옛날 생각나고 막 친구들하고 응원하고 막 이 정도 신드롬이 야구에 있었습니까? 모두가 관심 갖는 경기. 네. 한일전이죠. 끈짜로. 아니 근데 야구는 미쳐. 막 이종범 선수가 한일전에서 안타 치고 환호하면서 박지성 선수가 한일전에서 골 넣고 산책 가던 장면 기억 안 나요? 저 그 산책 좋아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이구동성 체크를 해볼 텐데요. 처음에 너무 센데. 메시, 오타니. 하나, 둘, 셋. 메시, 오타니. 오타니 선수 오늘 저희 녹화 기준으로 51 홈런, 51 도루한 거는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축하를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오타니 네, 하지만 역사인데요? 답은 메시입니다. 예, 메시 예. 선수는 네. 1년에 91골을 넣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기준 자체가 다르죠. 야구는 공을 칠 수 있는 기회가 네. 많아야 5번. 그럼 메시가 한 경기에 공 잡는 게 5번이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넘게 또 잡잖아요. 아, 이렇게 들어가면 또 메시 선수가 4-5명을 제치고 자. 골을 넣었는데 오타니 선수가 4-5명 수비를 상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 오타니 선수의 타격을 사람이 방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볼은 어렵게 던지는 거죠. 두 분 오늘 스포츠맨십 지키는 거 잊으시면 안 되는데 잊으셨습니다. 아. 손흥민, 박찬호. 하나, 둘, 셋. 손찬호! 박찬호! 마음속 깊은 양심으로는 죄송합니다. 있죠. 근데 손흥민 선수가 리그에서의 모든 골수가 오늘 녹화 기준 현재 213골입니다. 토트넘 그 구단이 19세기에 나온 구단인데 역대 통산 득점이 네 번째입니다. 그 박찬호 선수 IMF 때 그 우리나라 경제 위기 때 외화벌이 해온 거 얘기합니까? 정말 이게 나중에 역사책에 두 선수가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나오죠. 축동
야동입니다. 하나, 둘, 셋. 야동. 축동. 아, 위원님 아까도 보시는 거 봤는데 화장실. 저도 야동을 봅니다. 재밌는 쇼츠가 하나 나왔습니다. 참고로 오늘 위원님이 사모님이랑 같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진짜요? 방금 전에 저도 야동을 봅니다. 저도 야동을 봅니다. 그래서 나가셨거든요. 아, 그래요? 아, 지금 나가신 분이. 네. 제가 봤을 때는 하이라이트에서 축동이 더 재밌습니다. 아, 네. 하이라이트는 야동인데요. 아니요, 하이라이트에서 축동이 더 재밌습니다. 금방이의 움직임. 뻗어가면. 뻗어가면. 박예심님. 네. 어떤 야동인지 지금 결정을 저희 그냥 편집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분이 결정하시면 그거에 따라서 저도 결정하겠습니다. 아, 네. 야, 그 하이라이트에서 나온 그 야동에서는 그 방망 여자친구와 데이트입니다. 야구장 데이트 대 축구장 데이트 하나 둘 셋. 야구장. 아, 잠시만요. 오늘 야구장이죠. 야동부터 흔들리셨는데. 아니요, 아니요. 이게 아니에요. 야구장 데이트가 더 좋은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뭐 이제 딴짓하기가 좀 좋다. 짧고 굵게 그냥 깨끗하게 끝내겠습니다. 정말 네. 다양한 커플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리가 있습니까?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바베큐죠. 그릴부터 고기. 그리고 요즘 회도 팔아요. 회에다가 또 맥주 한 잔 먹고. 스타벅스까지 들어와 있어서. 사이렌 오더하면 자리로 커피를 갖다 줘요. 어느 자리로요? 자리든 어느 자리든 아~ 다른 데서 이길 게 너무 많아서 굳이 이것까지 제가 우길 필요는 없어요. 아니, 야구장 데이트가 재밌긴 하십니다. 축구하고 야구가 응원법이나 즐기는 법도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 삐끼삐끼 아 난리 났습니다. 삐끼삐끼 삐끼삐끼 이거 좋잖아요. 이거 항상 대한민국 하잖아요. 네. 네. 축구에서 나온 응원이 모든 종목의 파도타기 응원이 멕시코 축구에서 나온 거예요. 아, 그래요? 멕시칸 웨이브라고 합니다. 웨이브. 아, 멕시칸 웨이브. 그리고 그 치어리더 분들 야구에서 정말 멋진 거는 저 동의하는데 네. 축구장에도 뭐 치어리더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김현정 치어리더가 오현주 치어리더, 서현숙 치어리더, 박기량 치어리더. 치어리더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아, 네. 축구 선수가 아니라 지금 치어리더. 우리 치어리더 분들. 자, 이번에는 미니코너. 앵커를 설득하라입니다. 저는 사실 여태 말을 못했는데요. 네. 최고의 스포츠는 골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야간 티가 잡혀있는 상황에서 골프가 더 재밌긴 합니다. 아, 어디서 밥 먹고 출발하지? 지금 빨리 가고 싶어. 미치겠다. 야구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저 사람이. 그래도 야구가 골프보다 더 즐길 수 있고 재밌는 점은 아빠, 나 아빠 골프 치는 거 라운딩 따라가서 보고 싶어 갈 수 있어요? 가족들하고 안 있으려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 많은 골퍼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골프의 가장 큰 단점은요. 네. 비용이 정말 많이 듭니다. 아... 솔직히 맞잖아요. 라운딩 그 한 번 가면요. 30, 40, 50까지도 봐야 돼요. 하루에. 왜 50만 원 내고 그렇게 골프에 미칠까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꿀맛이야. 앵커가 패널을 설득을 했어. 지금 4, 5시간을. 아, 굿샷! 오늘 이 승부는 네. 이미 승부가 나 있어요. 아... 우리 권혁수 앵커께서 네. 신도림 조기 축구의 소속이지 신도림 조기 야구의 소속은 아니거든요. 악인보다 더 어렵습니다. 저는 인간 쓰레기들에서도 골랐습니다. 쓰레기 중에 1등을 골랐습니다. 이 새끼 개빡기다! 이반 외제가 좀 더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아버지는 죽일 수 있다는... 아. 이놈! 저는 그냥 열심히 골프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깔끔하다. 자, 끝으로 상대 스포츠를 좀 칭찬해 주는 그런 시간을 축구의 좋은 점, 재밌는 점. 저도 사실 축구를 사랑하고 있고. 저 뭐야, 등촌 에브라입니다. 아, 그래요? 아, 등촌 에브라예요. 아, 등촌 쪽에 사세요? 네, 등촌. 저도 그쪽에. 아, 진짜요? 네, 진짜입니다. 네. 자, 우리 위원님께서도 1,000만 관중 올해 돌파된 거 네네. 정말 축하를 드리고요. 야구의 성장과 오늘날의 성공은 대한민국 프로스포츠 모든 종목들이 벤치마킹해야 되고 본받아야 된다. 단, 어떤 경기 종목 자체에서의 야구가 축구를 앞지르기는 네? 앞으로도 어렵다. 마무리까지. 자, 오늘 대화가 통하셨으면 반쪽짜리 하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좀 긁혔다. 엄지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연결이 됐습니다.